안녕하세요, 옥주연입니다. 지난달 지열이란 곡으로 오랜만에 앨범을 냈는데요. 제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글쎄 많은 분들이 아실라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이제부터 또 더 좋은 곡들을 한곡 선보일 예정인데요. 네, 이번 달 28일에 나올 제 미니 앨범 수록곡들이 좋아요. 진짜 좋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지열이란 곡은 연인에 대한 사랑, 헤어진 이별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을 노래한 그런 곡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사랑은 바로 아빠와 딸에 관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정석원 작곡가의 곡이고요. 부르면서 참 애를 먹었어요. 눈물, 콧물이 너무 많이 나고 코끝이 시큰해져서 가슴이 아리아리하게 노래하기가 힘들었는데요. 노래하다가 중간에 뭐 좀 멈춘 적도 있을 정도로 가슴이 어떻게 파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일렁이는 그런 곡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저도 또 비슷한 사연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빠백이라는 곡이 저 말고도 부모님께서 다 살아계시더라도 아마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한쪽이 좀 이렇게 짠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린 또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도 분명한데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손편지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제 노래 아빠 베개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진심, 편지, 그런 마음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막판 추위라서 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팔자 무심해서 행복하세요.